지금 미국의 그또 하나 트렌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예방 다 제껴놓고 그러면 그런 모순 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나온 그대로 숫자 그다음 나온 그대로 실적이 쌓여져가는 기업이 뭐냐를 다 촉각을 세워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구독자겠죠. 구독자.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구독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문처럼 넷플릭스 맞죠? 넷플릭스에도 구독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 페이스북의 유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유저는 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냥 들어와서 구경받아 가는 사람이고, 서브스크라이버는 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늘어나면 실적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곧 매출이니까 그런 기업들만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이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월가가 상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8,300억 달러예요. 8,300억 달러.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8,300억 달러고 2등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9,000 한 50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얘보다 높잖아요. 누가 먼저 1조 달러 갈까? 누가 먼저 애플의 딜이 이해가 1조 달러 가서, 근데 얘를 올해도 많이 얘기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시가총액 3위인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브스크라이버 제도를 높게 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14년까지 엄청 안 좋다가, 갑자기 15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 저기 우리 뒤에 오윤희 과장은, 그 가슴 깊이 이제 뉘우쳐야 됩니다. 왜냐면 저분이 그 우리 어둠의 경로로 뭔가 좀팍 하잖아요. 뭐 윈도우를 깐다든지 뭐 오피스 365를 갖다가 살짝 하고 깐다든지 이때 이런 시절이었어요. 네, PC는 점점 줄어가고 막 해적판이 막 돌죠. 뭐 아니 사실 아 여긴 너무 젊고 그 뒤에 그 혹시 과거에 저 뭐죠? 파워포인트 같은 거 직접 돈주 사서 깠었어요? 네? 다 옛날에는 다 그냥 막 했죠. 막 돌려서 깔고 막 이랬잖아요. 매출이 잘안 올랐어요, 이때는. 너무 해적판이 많아갖고. 요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오피스 365를 저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도입했죠. 그거는 뭐냐면 1년, 한 달에 얼마 내면 그거를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주고, 쉽게 얘기해서 제 PC가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쓰다가 저희 앞에 쓰고 있는 PC에 가서도 제 파워포인트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깔면 됩니다. 로그인만 하면 제 파워포인트에 저를 옮겨가요. 저거 작업할 수 있어요. 안 써보셨어요? 혹시? 네? 네, 1년에 8만 9천 원입니다. 정확히. 근데 그걸 내면, 그러면 아유, 고작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낸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파워포인트에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이거 파워포인트, 걔네가 만들어준 거야,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요 그림과 서브스크라이브 글자를 딱 집어넣으면 얘네가 이런 조합을 한 10개를 보여줘요, 저한테. 너 어떤 걸로 디자인하고 싶냐. 제가 딱 찍으면 이게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이게 매월 바뀌어요. 디자인들이. 교수님 한 거, 제가 한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 여기서 안 놀라면 정말 이거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갖고, 이 그림하고 이거는 딱 만들어, 이거, 이런 거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 디자인 자체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얘네가. 주식 투자자 500만 시대. 아직도 주식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시나요? 돈 놓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 싸움은 이제 그만. 제대로 배우면 확실히 돈벌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 강좌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투자자 4인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될 인생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혹은 사이다 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